네, 한마음 한몸 운동 본부가 연말 연시에 진행한 미얀마 빈곤 마을 돕기 프로젝트죠. 미얀마 더 나은 삶, 더 많은 꿈 프로젝트. 지난달 말 모금을 마감했는데 목표액을 훌쩍 넘겨 역대 최대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눔에 참여하려는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얀마 더 나은 삶, 더 많은 꿈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나눔의 여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석 달간 모인 금액은 1억 7,895만 원. 목표액인 1억 4천만 원을 훌쩍 넘긴 것은 물론이고 2012년부터 진행해온 연말연시 캠페인 중에 가장 많은 모금액입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장 김정환 신부는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얀마 더 나은 삶, 더 많은 꿈 프로젝트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미얀마 안지역 15개 마을이 더 나은 삶과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잇따랐습니다. 배우 양미경 엘리사벳 씨와 프로골퍼 이보미 클라라 선수 등은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홍보대사로서 프로젝트를 적극 홍보하고 기부에도 동참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지난해 성탄축제의 일환으로 개최한 성탄마켓 수익금 1,500여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전국 각 본당과 주일학교를 비롯한 신자들의 참여도 두드러졌습니다. 김정환 신부는 많은 이들의 마음과 정성이 미얀마 주민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곧 앞마을에는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가축이 지원되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유치원과 함께 다리와 도로, 운물이 생기는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미얀마 더 나은 삶, 더 많은 꿈 프로젝트는 미얀마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라카인주 안지역 15개 마을을 돕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SNS와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안지역의 변화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